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올해는 몇 가지 사항을 좀 개선을 해서 그러한 그 몇 가지 문제점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. 이번에 제가 바꿔 보려고 하는 그 멀칭의 방법은 이제까지의 멀칭은 두둑의 이쪽에서 이렇게 덮었죠. 여기서 이렇게 덮는 방법이었는데 지난해에 내가 대박난 고구마 편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한번 바꿔 보려고 그래요. 왜 그러냐면은 비가 많이 와도 이 고랑을 통해서 물은 잘 빠져나갑니다. 그래도 흙이 흡습을 하거든요. 두 번째는 구멍만 뚫어 나가 가지고는 그쪽에서 물을 주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자꾸 물 부족 현상이 생기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또 열과가 생기고, 물론 물 끊기에 관련된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멀칭을 이렇게 두둑에 요거만큼 한 10cm 정도는 남겨 놓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반대편은 이렇게 해서 저쪽 두둑까지 올라가는 걸로,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추를 심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멀칭 비닐을 펼쳐서 여기는 이렇게 한 100mm 정도를 남깁니다. 예. 남기고 끝을 이제 이렇게 묻어줍니다. 그리고 이쪽도 100mm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묻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죠. 자, 이 부직포 고정핀을 이용해서 이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. 한 100mm 정도 남기고 한 500mm 간격으로 이렇게 부직 포핀을 박습니다. 그럼 여기 이제 남는 공간에 고추를 심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주는 거죠. 자, 요 골에 일단 멀칭 비닐을 깔았습니다. 그럼 여기 이제 두둑의 가운데 쪽만 이렇게 이제 비었죠. 여기 이제 지주대 받고 여기 이제 고추 심을 거예요. 그러면 물은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주고요. 왜냐하면 내가 이걸 바꾸고자 하는 목적은 구멍만 뻥뻥 뚫어놓은 그걸 갖고는 물을 주기에 너무 부족해요. 힘들고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출시켜 놓고 이곳을 통해서 물을 충분히, 액비도 물론 섞어서 충분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흘러내리는 물들은 이쪽을 통해서 쉽게 빠져나가고 이 땅 속으로 많이 못 스며들게, 그렇게 하면 내가 주는 물만 이 뿌리 속으로 들어가고 최대한 빗물은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 멀칭을 바꾸는 목적입니다. 자, 요거 이제 폭 800짜리 검정색 부직포입니다. 이걸 검정색 부직포를 깔아 놓으면, 자, 여기 이제 비닐이 여기 많이 걸어 다닐 거니까 걸어 다니는 동안에 비닐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자, 여기다가 이제 멀칭용 비닐 저 부직포인데 이게 폭이 보니까 800짜리가 있네요. 그래서 이거 800짜리를 깔았습니다.
그래서 한 1m에 한 개씩 핀을 박아 놓으면 됩니다. 이 부직포는 예, 또 쓰고 또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 놓으면 예, 이거 몇 년간 쓸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밑에 멀칭 비닐을 좌우 고랑으로 깔고 그 위에 부직포를 이렇게 깔아 놓으면 이렇게 걸어 다녀도 비닐이 찢어지는 일이 없겠죠. 자,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내일 이제 고추 심을 자리에 또 물을 듬뿍 주어 놓습니다. 이렇게 멀칭을 해 놓으면 좋은 점은 이제 물 주기가 좋고요. 또 나쁜 점은 물이 증발이 빨리 돼서 빨리 마르겠죠.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는데 일단 물 주기가 쉬워서 자주 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. 제 같은 경우는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고 싶을 때 흠뻑 줄 수 있는데 구멍이 적다 보니까 물 주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래서 피로시는 또 걸리기도 하고.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물 주기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조를 좀 막기 위해서 풀을 뜯어가지고 붓든지 나름대로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멀칭을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내일도 지주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 모종을 심을 겁니다. 자, 이제 멀칭을 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두둑에서 두둑까지, 그러니까 이쪽 두둑에서 이렇게 고랑을 지나서 이쪽 두둑까지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는 이제 부직포를 깔아서 밟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고추 심을 자리는 이렇게 노출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 생각은 저도 이걸 이제 처음 해보는 방법인데 그동안 그 고민했던 게 구멍만 여기에 이제 뽕뽕 뚫어져 있으니까 물 주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찢게 되고 그런 걸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장마철에 물 끊기는 문제가 없어요. 뭐 구멍 뚫어져 있는 거나 여기에 다 개방되어 있는 거나 물 끊기 하는 방법은 문제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고랑에다가 멀칭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물이 땅 속으로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흡습하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생기는 열과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. 왜 물이 쭉 빠져서 내려가 버리니까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뿌리 밑으로 흡습해서 올라오는 물의 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래서 물 주는 거는 이제 이 개방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주고 빗물은 빠져서 빨리 내려가 주고 장마철에는 이제 물 끊기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제 고구마 밭의 멀칭 방법을 바꾸면서 이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고추에는 사실 올해 제가 처음 적용을 해 보는 겁니다. 뭐 과연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은 듭니다.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면서 그 결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